이어서 9시 대구 경북 뉴스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2023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오늘 대구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시민 1만 5천여 명이 대구 도심을 달리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박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세계 정상급 마라토너들이 힘차게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뒤이어 출발한 일반인 참가자들도 마스크를 벗고 밝은 표정으로 도심을 내달립니다.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은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거나 아이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달리며 추억을 쌓습니다. 가족과 함께 참여하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직접 나와보니 사람들도 더 활기찬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네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정상 개최된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 거리 응원단 2,300여 명의 환호 속에 16개국의 정상급 선수 184명과 일반인 15,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 육상연맹 인증 골드라벨 대회로 승격돼 치러졌습니다. 우승은 2시간 6분 48초의 기록을 세운 에티오피아의 밀키사 멍구샤 톨로사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여자부에선 역시 에티오피아 출신인 아얀투 아브레 디미세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선수 중에선 남자부 전재원, 여자부 최경선 선수가 가장 좋은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